우크라이나가 유럽 국가들이 지원한 F-16 전투기로 러시아 본토를 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F-16 우크라이나 인도와 관련해 동맹국은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영토 바깥에 정당한 러시아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포함해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입장에 따라 실제 허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처럼 가능성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군에는 상당한 희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제 지대지 전술미사일 에이테큼스와 영국제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 등 다수 장거리 무기를 서방으로부터 제공받았지만 지원 조건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무기 지원국과 러시아 간 직접 대결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에 걸어둔 장치죠. 이 조건 탓에 우크라는 발사대가 어딨는지 알고도 러시아가 본토에서 쏘아올리는 탄도미사일 공격을 눈뜨고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F-16은 빠르면 늦봄에 우크라 전장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F-16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허용되면 두 가지 움직임이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는 건데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 움직임이 확인되면 선제타격을 가하거나 탄도미사일 공격이 시작되면 재빠르게 찾아가 차단하는 거죠. 스톨텐베르크 총장이 자위권 차원에서 본토 타격 허용을 언급한 만큼 가능성 있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의 무기 공급망을 공습하는 겁니다. 실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자국산 자폭 드론으로 이동식 대공방어 체계인 판치르 생산 공장과 KH-59 순항미사일이 생산되는 항공기 제조 공장을 공습했습니다. 후방의 러시아군 중요 자산과 무기고를 파괴하는 건 미국의 추가 지원이 늦어지며 포탄 한 발 한 발 아껴 써야 하는 우크라군이 택한 주요 전략이기도 하죠. 이 같은 전략은 러시아도 현재 북한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서방 제재로 인한 포탄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어 더욱 유효합니다.